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실을 산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실 이야기랑 합사해서 스와치 만들어 본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이야기, 그동안에 있었던 짜잘한 이야기들 수다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 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실은 프랑스 핸드다이냔 똘르마땅 실이고요. 제가 이거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주문해본 핸드다이냔입니다. 손 염색실 이렇게 두 볼을 샀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나 말아놔서 스와치를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는 영상 찍고 풀 것 같아요. 제가 산 거는 똘레이스 울트라파인 100% 메리노 SW가 슈퍼워시 된 실인 거죠. SW 이렇게 적혀 있네요. 100g에 1200m가 감겨 있습니다. 레이스 실이에요. 레이스 실. 그리고 색깔은 샴파느 색이고요. 샴페인 색이고, 저는 이거를 주문하고 5주째 받았어요. 주문 확인이 잘 된 건지, 실을 만들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끔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주문이 확인이 됐다고만 하고 진행 상황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이제 막 이랬는데 5주째 발송이 됐다고 메일을 받았어요. 발송이 되니까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 들어가면 그동안에 주문 받았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마무리되면 이거 만드나 봐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얘가 색깔이 지금 화면에는 되게 밝은 아이보리 이런 색깔로 나오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좀 노란기가 있어요. 너무 너무 밝게 나오네요. 화면에는 여기 이렇게 딱 겹쳐진 요 사이 겹쳐진 부분 보면 살짝 노란기가 있거든요. 여기 요런데 저는 이거를 베이스용으로 사온 거기 때문에 그냥 아이보리 계열 이런 걸로 하나 하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골랐던 실이에요. 근데 딱 받아보고는 좀 생각보다 노래가지고 내가 합사하려고 하는 실이랑 이게 어울릴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스와치를 만들어 봤는데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와치를 여러 개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스와치도 요 똘르마땅 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근데 저는 이 사이트에서 이제 처음에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보통 사이트 보면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가 나와 있고 실색을 고르는 건데 얘는 먼저 일단 실색을 골라요. 마음에 드는 실색을 고르고 그리고 옵션에서 선택하는 게 실 종류를 고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는 똘레이스 울트라파인 메리노 100% 이 실을 주문을 한 거거든요. 레이스 실. 그러니까 요 실로 샴반색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원하는 색깔에 원하는 실을 염색을 부탁을 한 거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이거를 받아보니까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손 염색실이 손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과정이 그런 수공예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싶었어요. 그런 게 진짜 손 염색실의 장점이 아닌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실 느낌이에요. 정말 나를 위한 실. 얘를 주문을 하고 나서도 그 사이트를 종종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근데 얘네 사이트도 다 정해놓은 실이랑 정해놓은 굵기랑 그런 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다 처음부터 다 주문을 해서 받아보는 그런 주문 방법도 있었고 해외 배송도 되겠죠? 얘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좀 여유 있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문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일반 손 염색실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에 25유로였나? 22유로였나?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거 실이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편물을 만들고 세탁을 해서 보면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거랑 합사를 하려고 했냐. 이거는 실을 감았거든요. 이거는 프리다님께 선물 받은 한국의 손 염색실 유니콘 푸푸 레이스 그 실이에요. 근데 얘도 아마 성분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울트라파인의 레이스 실이니까 100g에 1200m. 똑같은 성분으로 제가 요거를 산 거예요. 같은 걸로 이렇게 떠보고 싶어가지고. 얘는 제가 주문하고 바로 이제 만들어져서 온 거겠죠? 근데 딱 받아보고 놀랬던 게 실이 100g에 1200m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 굵기 차이가 딱 받아봤을 때 얘는 지금 감은 거라 좀 이렇게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요거를 쓰기는 했지만 많이 썼거든요, 스와치를. 요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많이 써서 한 요 정도 줄은 거거든요. 지금 이 실보다 얘를 더 많이 썼어요. 왜냐면 얘는 한 줄로 잡고 스와치를 만들었고 이거는 두 줄, 세 줄, 네 줄을 잡고 스와치를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얘가 훨씬 크죠. 이전에는 더 컸어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딱 탈의실로 제가 영상 사진을 찍어 놓기는 했는데 탈의실로 이렇게 유니콘 푸푸 레이스랑 이렇게 딱 비교를 해서 보면 이 실이 되게 컸거든요. 그동안에 좀 실이 이렇게 줄어드나? 기모가 이렇게 살짝 줄어드나요? 아니면은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근데 얘는 진짜 딱 받아보고 너무 통통하고 똑같은 길인데 너무 통통하고 커가지고 놀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훨씬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실로 스와치를 만든 게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요 스와치를 만들었거든요. 얘는 이 푸푸레이스 한 줄이랑 똘르마땅 두 줄을 합사를 해서 만들었어요. 이 실이 좀 노란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뜰 때 유니콘 푸푸에 없는 이 노란기가 살짝 조금씩 조금씩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 푸푸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푸푸 색깔이랑 노란 색깔이랑 이게 어울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또 처음 해봐가지고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고민을 하다가 다른 실을 샀습니다. 다른 실을 요 실을 샀거든요. 윌리스? 이것도 프랑스 실이더라고요. 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요 실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죠. 바로 이거 보자마자 이거 너무 예쁘겠다. 그리고 이거 색깔이 블루 그레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실을 받자마자 스와치를 만들어 봤어요. 이 실 한 줄이랑 푸푸 한 줄이랑 합사를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카메라가 잘 잡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게 실이 좀 굵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일단 편물이 되게 얇더라고요. 지금 프랑스가 좀 추워요. 그리고 여기는 봄에도 좀 추워요. 좀 늦게까지 춥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만들면 너무 추울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 굵기로 만들면.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두꺼운 실을 주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여기가 손 염색실, 이쪽이 이 윌리스 실이랑 푸푸. 실 느낌이 많이 다르기는 해요. 얘를 보다가 얘를 보니까 좀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 느낌이 저는 이거 처음에 딱 받아보고서는 되게 생각보다 많이 커가지고 되게 통통하더라고요. 이게 굵기도 굵어요. 3mm에서 3.5mm 바늘을 사용을 하는 건데
더 굵은 바늘로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 느낌은 지금 봄 이럴 때보다는 더 겨울 실 느낌이에요. 진짜 솜솜한 느낌? 솜을 막 이렇게 뭉쳐놓은 그런 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실 예뻐요. 그리고 실도 예쁘고 색도 마음에 드는데 울트라파인 이 실로 이렇게 뜬 편물을 보다가 얘를 보니까 좀 얘는 그냥 특별하지 않은 그냥 그런 그냥 느낌? 아무튼 이거를 보고서는 좀 실망을 한 거죠. 손 염색실로만 뜬 요 편물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다른 실을 사야 되나? 이제 또 근데 또 똘르마땅에서 주문을 하면 5주를 기다려야 되니까 아 근데 저 이거 지금 뜨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게 편물이 얇으니까 똘르마땅 실을 더 합사를 해보자. 그래서 똘르마땅 세 줄에 푸푸 한 줄을 썼어요. 얘가 색깔이 조금 더 밝죠. 노란기가 더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노란기가 더 있고 푸푸 느낌이 조금 차분해지는 느낌? 근데 제가 원한 그 편물 두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말라서 살짝 도톰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얘보다는 이거보다 조금 더 도톰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똘르마땅을 4줄을 씁니다. 여기가 똘르마땅 4줄을 쓰고 여긴 3줄을 쓴 거거든요. 화면으로는 차이가 별로 잘 안 나네요.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더 노란기가 있고 그리고 푸푸가 좀 더 차분해진 느낌이에요. 거의 비슷해 보이기는 하죠. 근데 만져보면 얘가 확실히 조금 더 도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를 처음 거랑 마지막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스와치랑 마지막으로 만든 스와치 이런 느낌이 나왔는데 어떤가요? 요거 괜찮은가요? 그리고 이거랑 마지막으로 뜬 요거랑 요거 윌리스 실이랑 합사한 거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게 손 염색 실이 예쁜 것 같죠? 제가 지금 계속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서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근데 편물도 이게 훨씬 예뻐서 지금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이곤 있는데 근데 문제는 똘르마땅을 4줄을 합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실을 이거를 두 타리어를 산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4줄을 잡고 떠야 되는데 이게 1200m니까 반반하면 600m 그리고 스와치를 만들었으니까 600m가 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걸로 노프리를 뜰 수 있을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 또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5주가 걸릴 거고 아 노프리 뜨기 참 힘드네요 이거. 근데 신랑은 처음부터 이거 예쁘다 그랬거든요. 이걸로 옷 만들면 예쁘겠다고 막 그랬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느낌이 어떤지. 이게 똘르마땅 두 줄, 세 줄, 네 줄 합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윌리스 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저 이거 처음에 이거죠. 이 스와치 만들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향기가 나요. 저 실에서 이렇게 향기 나는 거 처음 맡아보거든요. 실에서 향기가 나지? 이게 어디서 나는 향기일까 해서 얘네를 맡아봤어요. 근데 여기 이 똘르마땅 실에서 나는 향이었어요. 실에서 향기가 나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딱 스와치 만들어보고 느낌도 좋은데 향도 좋아. 그리고 이 똘르마땅 실은 한국에서도 팔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파는 실을 제대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일 무난한 굵기 그런 거 잘 쓰는 거 그런 걸로 아마 주문을 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에도 이 똘르마땅 실을 파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실을 주문을 했잖아요. 이거를 6볼을 샀거든요. 이게 지금 그대로 남게 생겼네.
이걸로 뭘 뜰까요? 이거 되게 솜솜한 느낌인데 되게 겨울 느낌이에요. 이거 한 줄로도 충분히 옷 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굵기. 근데 이거는 합사했을 땐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요거 단독으로만 뜨면 좀 괜찮으려나? 아무튼 요 실은 그렇고요. 제가 이제 또 산 게 요 실을 샀어요. 비쉬의 비쉬 램스울을 샀습니다. 근데 이 램스울이 아기 양 6개월에서 9개월인가? 6개월 정도 된 아기 양에서 나오는 실을 램스울이라고 그러나 봐요. 되게 부드럽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딱 받아보고 좀 실망했어요. 부드러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렇게 만드는 실 중에 이게 부드러운 축에 속하나 봐요. 이런 실이.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부드러운 실들을 많이 만져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그렇게 부드럽지 않다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세탁을 하면 더 부드러워지기는 한대요. 이 실이랑 같이 쓴 카오스얀에서 나오는 수리 알파카를 샀어요. 이거는 100% 오가닉 알파카라고 나오는데 수리 알파카인 것 같죠? 근데 저는 이 수리 알파카 이것도 그때 프리다님 만나가지고 이런 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모헤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프리다님이 모헤어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들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 실이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프리다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 실을 어디에다 쓰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램스울이랑 같이 합사하려고 요 실을 사봤습니다. 네, 제가 요렇게 해서 만든 거는 이런 꽈배기 스와치를 만들었어요. 요걸로는 뭘 만들 거냐면 여기 책이 다 찢어졌죠. 이거 저희 둘째가 요즘에 책만 보면 종이만 보면 막 다 이렇게 물어 뜯어가지고 지금 겉표지가 완전 다 뜯어졌어요. 뜯어지고 이거는 산네스간 도안집이에요. 여기서 이 스웨터를 떠보려고 해요. 헤일리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요 실들로 이렇게 스와치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꽈배기 들어가는 이런 스와치를 이렇게 울실로 만들어 보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 비쉬의 비쉬 요 실을 써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실 특징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요렇게 섞어가지고 요 이 꽈배기 옷을 만들어야지 그냥 그렇게 하고 딱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무늬가 잘 나오는 실들이 있나 봐요. 그런 실들로 골랐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이 옷에 어울릴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색만 보고 샀거든요. 저는 그냥 일단 뜰 것 같아요. 일단 요 실 색도 마음에 들고 일단 모르니까 그냥 한번 이대로 해보려고요. 근데 저 이거 스와치 만드는 것도 이거 만드는데 1시간 반 걸렸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꽈배기를 어떻게 하라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와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꼬아지는 부분에서 단수를 못 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를 전체 코스에서 한두 코 정도 빼면 그냥 그 게이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이지 차이가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거 어떻게 나올지 지금 되게 궁금하네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스와치는 만들어 보긴 했는데 지금 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책방 함트 하면 그때 해보려고 한 거여가지고 지금 할 건 아닌데 얘가 참 모르겠어요. 완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요 램스울 사면서 하나 더 산 게 있어요.
요 실을 샀거든요. 캐시미어랑 램스울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실을 다 썼어요. 이거를 두 벌을 샀는데 실을 다 쓰고 얘는 뭐가 됐냐면 짠! 얘는 스카프가 됐습니다. 실랑 스카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제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신랑 스카프를 새로 하나 떠주고 싶어가지고 이 캐시미어 램솔 이 실이 좋아 보여가지고 요거를 두 볼을 샀거든요. 제가 만들었었던 뿌띠 스카프 남자 버전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떴어요. 근데 요 길이를 너비를 좀 더 길게 해서 뜨고 길이도 실 두 볼 다 되는 데까지 그냥 다 떴습니다. 근데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스카프보다는 목도리 느낌이 됐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늦게까지 봄에도 많이 춥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다닐 것 같고 이제 돌아오는 겨울에도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 두 볼을 쓴 건데 지금 조금 아쉬워요. 이 길이가 좀 아쉬워요. 얘가 목도리 간편하게 하면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쏙 끼잖아요.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내려오는 부분이 아직 세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세탁을 하면 조금은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가터뜨기여가지고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다시 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가터뜨기는 좀 늘어나기를 좀 기대를 하는데 아무튼 그게 좀 아쉽습니다. 길이. 네, 이게 캐시미어 램스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부드럽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처음에 이거 딱 받아보고 램스울 받아보고 이거 왜 이렇게 거칠지? 이랬거든요. 얘도 막 그렇게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거친 느낌인 거예요. 얘는 캐시미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를 했는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가공되는 실들이 이 정도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근데 다 뜨고 이렇게 편물을 만지잖아요. 그럼 좋아요. 확실히 이 느낌이 좋아요. 뭐랄까 그렇게 막 부드럽진 않은데 이 느낌 좋네요. 되게 포근하고 이 실 굵기가 핑거링이거든요. 그래서 3mm나 3.5mm를 추천을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3.5mm 바늘로 떴거든요. 근데 저는 뜨면서도 이거 4mm로 떴어도 충분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실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거든요. 굵은 데도 있고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 실이 그리고 제가 더 가터뜨기를 해서 그럴까요? 이게 편물이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4mm로 떴어도 이 느낌이 나왔을 것 같고 스카프 느낌으로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4mm. 그리고 이 색이 되게 오묘하거든요. 딱 보면 블랙 같으면서도 어두운 청색? 초록빛도 나고 파란빛도 나고 되게 색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비쉬 실들이 이런 어두운데 이렇게 오묘한 색을 파는 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신랑이 이 색깔을 고른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블루 계열을 골랐나 그랬어요. 좀 되게 어두운 블루. 근데 그 색이 품절이어가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실을 골랐는데 예쁜 것 같아요. 군데군데 초록빛도 보이고 파란빛도 보이고 예쁩니다. 실색. 제가 뜨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50g에 248m 감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길더라고요. 이 실이 떠도 떠도 실이 줄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실이 진짜 길더라고요. 한 볼에 실을 이만큼 뜬 거거든요. 너비도 넓게 했는데 이거 얇게 여자 스카프 이렇게 소피 스카프 하나 할 거면 한 개로도 긴 스카프 충분히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실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처음 느낌은 이제 막 그렇게 부드럽진 않았지만
편물을 만들었을 때 편물 느낌이 좋았고, 그리고 이것도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더 부드러워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탁하면 좀 더 부드러워진다고 했거든요. 이 스와트는 세탁을 한 건데 얘는 이 수리 알파카를 섞어서 그런지 막 그렇게 부드러워진 느낌은 부드럽네요. 세탁하니까 확실히 더 부드럽긴 하네요. 이 캐시미어 들어간 실도 세탁하면 좀 더 부드러워지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진짜 좀 무리해서 떴거든요. 이거 이번 주 주말이 신랑 생일이에요. 아마 이거 편집하면 생일이 지나서 올라갈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거를 빨리 완성을 해서 생일날 줘야겠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실이 너무 길더라고요, 한 볼에. 아무튼 지금 이제 다 완성을 해서 이제 영상 찍고 이따가 세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생일까지는 마르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도안대로 안 하고 잘 해보겠다고 그 늘어지지 않는 러시아 바인도프? 그걸로 했는데 늘어져요. 늘어져요. 늘어졌어요. 처음에 코 잡은 데는 되게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여기는. 근데 끝에가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다시 풀러가지고 그냥 일반 마무리로 해서 세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목도리 같은 요 스카프 신랑 걸로 요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이 회사에서 실을 주문해 보니까 자기네들 샘플 실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이거는 뿌띠 램스울. 이 램스울이 뿌띠 램스울 있고 그냥 램스울 있고 그오 램스울이 있어요. 뿌띠는 제일 얇은 램스울, 그냥 램스울은 그냥 중간 굵기 램스울, 그오 램스울은 제일 굵은 램스울. 그렇게 다양한 굵기 램스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 뿌띠 램스울 이 실로 그 아이옷 트윙클 그거를 뜨고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른 실을 봐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샘플로 실 준 건데 되게 많이 감겨있거든요. 이거 충분히 스와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물 느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 5cm 스와치는 뜰 수 있을 것 같네요. 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주는 것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실 궁금했거든요. 어느 정도 굵긴지. 근데 이거 뿌띠 램스울인데도 그렇게 가늘지 않아요. 얘도 다시 보니까 이거 실 되게 괜찮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려나? 뿌띠 램스울. 이 그냥 램스울이 50g에 170m거든요. 뿌띠 램스울. 한 200m 넘겠죠?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회사 이름이 뭐지? 드 헤휨 나튜아? 여기서도 실을 이거를 샀는데 이것도 직접 이 회사에서 산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도 이런 샘플을 보내주더라고요. 이거는 알베르틴 큐튜 이런 실인가 봐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스티커로. 얘는 진짜 실 느낌만 알 수 있게 딱 몇 개만 이렇게 감아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근데 이거 되게 부드럽네요, 얘도. 근데 제가 이번에 실 보면서 얘네 것도 좋아 보여가지고 다음에 쓰면 이것도 한번 더 써봐야겠다 했거든요. 이 윌리스 말고도 실이 예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프랑스 실인지도 몰랐어요. 무지개 마크만 보고 이 밑에 글씨까지는 안 봤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예전에 프랑스 서점에 가가지고 뜨개 코너 가서 책 보다가 거기서 알게 됐어요, 이 실. 그래서 그때 막 사진 찍어오고 그랬었거든요. 이 실 찾아봐야지 하고. 이 실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요 카오스 실은 제가 라비앙엠에서 샀는데 라비앙엠의 매장이 13구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라비앙에메가 13구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한국에 갔다가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근데 구독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라비앙에메 아직도 13구에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되려 라비앙에메 13구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매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유튜브에 그 김대리님 영상을 얼마 전에 봤어요. 3년 전 영상이더라고요. 3년 전에 파리에 오셨는데 그때 라비앙엠의 매장을 방문을 하셨던 주소를 보니까 13구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구독자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로 이제 찾아봤죠.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 하고 딱 찾아봤는데 거기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구글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폐업했다고 나오거든요. 라비앙엠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파리에서 팝업쇼를 한대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매장이 있는데도 팝업쇼 같은 걸 또 하는구나 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안 거죠. 매장이 폐업을 했구나. 혹시 그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식은 되게 빨리 알려드렸으면 좋을 텐데 너무 늦게 알려드리지 않았나 싶네요. 이제 3월 말인데 팝업쇼가.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최근에 완성한 게 있거든요. 미아 스웨터를 완성을 했어요. 세탁하고 말리는 중이어서 그 스웨터 이야기는 다음에 뜨개 리뷰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